자, 우리 아드님은 내가 겨울생의 돼지입니다. 겨울생의 돼지. 그래서 우리 아드님 자체는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양사조.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사자소를 듣든지 선생님을 듣든지 뭔가의 전문적인 것들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님은 본래 내 사주에 선생님이나 뭔가의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셔야 굉장히 편한 사주로 삶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아드님이? 직장에 다녀요. 그러니까 직장이 되면 전문이 뭡니까? 제가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주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에서 그냥 한 과장 정도 돼가지고 지가 거기서 뭐 자격증 따라는 거다 그냥 이 필요하고 나이에 가정, 경제 쪽뭐 그런 자격증도 다 있고. 이 나이에 가정이 됐으면 굉장히 출세는 빨리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한 개를 딱 보면 세 개를 딱 안답니다, 할머니가. 그렇겠어요. 그래요? 머리가 좋답니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그쪽으로 말하자면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거 하신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굉장히 꼼꼼하고 여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르고 정확하고, 그러면서 성향은 또 착합니다. 누구한테 먼저 나대지 않고, 누구한테 나쁘게 먼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드님 굉장히 바르게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갈 때는, 엄마, 아까 우리 아버지 우스갯소리 했는데, 학교 갈때뭐 돈 투자를 많이 할게 아니고, 아드님이 이때까지 장가를 못 갔으면 무당집에 보살집 받고 좀 진짜 우스갯소리로 돈을 투자를 해야 장가를 가요. 우리가 아까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오전 우리 친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딸내미는 애가 한의사래. 그래갖고 이제 뭐 하나 1,000만 원 번대. 지금 둘째 애기는 이제 16살인가 돼지 띠인데 이제 그 지는 사람이거든 제가. 근데 이제 의사를 간다고 이제 서류 없거래요. 그러면 사람 말이 자기는 다른 거는 투자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헌 드려야 된다고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언니도 내가 학교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공을 들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 스스로가 조금 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이 집은 굉장히 겨울생의 2월 16일이야. 그럼 불사 할머니의 작두에 이 집에도 우리 같은 할머니, 이 집에 자손 없는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자손 없는 할머니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남자 남편 쪽에 있는지. 이 집에는 자손 없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등을 딱 돌려놨고, 일단은. 그리고 이 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집에 머리 약간 풀고 돌아가신 여자분이 있어요. 아저씨 쪽인 것 같아. 박씨는 아니야. 이쪽이 쉽게 말하면, 이게 풀고 돌아가신다는 건 뭐고, 미치다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병으로 돌아가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이 아드님은 어디 가서 점을 보시면 꼭 한번 이렇게 조상일을 하든지, 자기를 풀어내야 장가를 가지, 이 사주로는 내 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가정으로 말하자면 대우받고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겠지만, 이 나이 마흔 되도록까지 언니 장가를 못 갔을 때는 조상에서 묶여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집에는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와 그 여자분을 좀 풀어내세요. 그래야 장가를 가지. 그게 아니면 힘들다. 장가운은 지금 또 다시 내년 41부터 45까지 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운이 있으니까, 있어요 하지 마시고, 네. 무당들은요, 저는 뭐, 일을 잘해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 일은요, 내하고 연대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우리, 이 아드님, 이 씨, 아, 애기는 좀 풀어내세요. 그렇게 해야 장가 가지. 내가 지금 처음 봤는데, 장가 가라 할 때는, 너무 아깝거든, 사주가. 머리도 똑똑하고, 언니는 아까 공부 많이 했더니, 이 아드님 공부 잘했습니다. 아까 외고나고, 뭐, 대학교 나왔다며. 그 정도 실력 나서 굉장히 공부 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데 장가를 못갈 때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네, 이 부모는. 그죠? 그러니까 아드님은 일단 풀어내야 장가 가지. 언니, 내가 볼 때는 안 풀어내면 장가 못 간다. 미안하다. 못 간대요, 전자님이. 할머니하고 못 간대요. 이봐요. 지금요, 천춘에 이게 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언니야, 오빠야가, 막구치에서 오빠야가 지금 잴수 있어도 못 뜯어오는 거예요. 아세요? 이봐요. 할머니, 아까 할머니, 비둘기 할머니가, 요렇게 지금 막아있어서 오빠야가 지금 딱 뭔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내가 볼때 소개팅도 많이 하고, 새 여자도 많이 만나고 많이 했는데, 다 뻐거대지고 안 돼요.
그건 아무리 자기가 입당이 좋고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할머니하고 애기씨들이 아고 이제 신대봐. 신도 이렇게 뭐 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이 오잖아요. 이건 나쁜 기예요. 첫째고 받은 기는. 그러니까 엄마 오빠 공부하는 것만 투자하지 말고 장가가게 투자 좀 하세요. 그래 봐봐 이렇게 온다잖아. 엄마 두 개만 빼봐봐. 내가 택배 두 개 줄게. 아이고 얼굴 엄마 이쁜 뭐해. 이봐요. 할아버지한테 푸른 애야. 제시 온다잖아요. 신전 대감 할아버지한테. 장군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이 집에는 용궁에 산신의 줄이 있어서 어떻게 다시 보세요. 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어야 되지. 안 빌면 안 돼요. 응? 이 보세요. 그렇게 오빠 장가 가요. 그 아니면 가기 힘들어. 미안한데. 안 된대 할머니가. 미안해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요. 한자손 아까도 우리말에 있지만 그 집에 언니야는 안 빌어도 되지만 그 오빠야는 지금 서울 의시한 됐대요. 그래서 우리말 그랬어요. 빌어야 되는 자식은 빌어야 되고 안 빌어야 되는 자식은 안 빌어도 된다고. 근데 여기 오빠야는 빌어야지. 안 빌면 장가 가기 힘들어요. 오빠야 거 물어볼 것이 물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다 얘기했죠? 아니 뭐 그냥 집에서 같이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내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나간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오빠는 아직 자기 나이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내년에 잊어보세요. 나갈 때 안 나갈지 너. 내년에 봐야 돼요. 만 하나 되면은 시작과 출발이 있어서요. 근데 엄마야가 엄마 많은 거지만 오빠야가 나간대도 안 나간다. 엄마가 다 해주는데 지금 조금 다 했는데 그 머리 아파서 안 하지. 네. 지가 나간대도 안 나간다. 냅둬야 된다. 안 나간다고. 일단 여자를 생전 만나지도 않고 연애도 안 했고 제가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어쩌고 하면 막 펄펄 뛰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자를 안 만난 것 같진 않아요. 만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를 만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 자체가 되게 높아요. 아드님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높아요. 없어. 관심. 그래서 자기가 여자들이 다가와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자기가 그게 없는 거. 그게 이게 이 조상에서 딱 이 아까 이제 청춘에 딱 돌아가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이게 맞고 있으면 아무리 그 여자분들이 이게 다가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한대요. 혼자 산대. 편한데 내가 왜 하냐고 펄펄 뛰어요. 혼자 살 거라고 평생 그냥. 근데 뭐하러 전부러웠어요. 네? 근데 뭐하러 그럼 혼자 산다는데 뭐하러 보러 접으셨어요 전부러. 아우 제가 그냥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아드님은 그래도 갈 수 있나 혹시나. 아드님은 안 풀어내면 제가 볼 땐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안 간다면 냅두시고 만일에 보내려면 이 조상일을 이렇게 안 풀어내면요 이 아드님 가기가 힘듭니다. 사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띠에 절대로 여자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또 그게 안 믿긴 해. 내가 이 생일을 너무 많이 봤는데 돼지띠에 여신력이면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시고, 우리 엄마는 올해 악삼재세요. 아, 예. 우리 엄마는 악삼재세 사서, 올해는 몸조심. 몸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올해는 신경의 조심. 뭔가에 말하자면, 내가 67에 악삼재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괜히 벌써, 그게 지나갔는데도, 갱년기가 지났는데도 그냥 올해는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올해는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나태해지는 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는 자체가 우리 언니는 몸 조심해야 되고 몸 조심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일단 조심해라 소리가 나오십니다. 다른 건 나쁜 건 없는데 일단 올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일곱에 쉽게 말하면 성주라는 운이 들어왔는데 지금 악삼재 내년은 토끼의 원숭이의 여들이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여들에 잘하면 칼을 댄다든지 아플 수준이 있어 두르는 수준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러면 9세에 말하자면 딱 치고 나가니까 우리 언니는 올해부터 3년까지는 우리 언니는 몸조심을 조금 하셔야 된답니다. 몸으로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조금 힘들다 그런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혹시 칼을 대셨으면 좋은데 칼을 못 대셨으면 내년에도 칼 조심이나 건강에 조금 조심하시랍니다. 저 눈을 했는데 잘 좀 그래서 여기가 좀 볼록 나왔는데 네. 그럼 올해 이걸 한번 건드리면 좋나요? 올해 차라리 한번 더 건드세요. 네. 차라리 언니 올해 이걸 건들잖아 일곱에 그러면 내년 여덟 아홉이 조금 편안하게 하거든요. 내일 건드리는 거 내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 올해 이제 동지만 지나서 언니 하시면 내 올해도 되고 내년도 돼요. 그러니까
일곱도 되고 여덟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동지를 딱 기점으로 해서. 동지가 언제예요? 12월 22일. 아, 그 지나서 하면? 네. 그러니까 요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세요. 그러면 일곱도 되고 여덟도 되면 내가 몸조심, 건강수는 내가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 때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대놓고 무당들이 언니야 가서 가지만 한번 째고 나면 문신이라도 해라. 한번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시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나쁜 게 없고 몸조심만 건강도 좀 조심만 하시면 된단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시골에 세종시의 땅이 좀 산재는 오래됐는데 제가 잘못 사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한 8년을 제가 농사를 져야 이제 세금이 좀 감면이 돼서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농사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소가 시골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땅 영 잘못 샀다니. 네. 그래서 완전 사기당했구만. 네. 그래서 그걸 언제 그냥 기회 있을 때 팔아야 되나 아니면 제가 8년까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언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팔리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털을 조금 제가 농사지을 조금만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난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내비두고 그냥 누가 농사 짓든 내비두고 그냥 제가 그냥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언니 선택이다. 팔 것 같으면은 팔고 싶으시면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게 땅을 말하자면 기운이 있어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그냥 팔든지 말든지 그냥 냅둘 것 같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구팅이만 해서 내가 짓는 걸로 왔다 갔다를 하는 게 난가 그걸 하세요. 농막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게 난가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한 6, 8년, 7년 갈 곳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내비뒀다가 이제 그쪽에 보상이 나오고 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내 걸 그냥 2, 3년 돼서 팔아버리는 게 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근데 그거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농막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언제쯤 팔면 좀 나아요? 그거는 이제 좀 언니가 70 넘어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70 넘어서 너무 땅 잘못했다 언니 내가 볼 때 세종시 그때 땅 막 오른데 그때 막 무지개를 모르고 샀는가 보다 아니 근데 오래됐어 한지 오래지 그래 세종시 안 생겼을 때 근데 저는 근데 왜 그렇게 그런데 샀어? 영 잘못 샀다. 땅은 뭐 내가 반듯하고 너무 좋은데 저기 농지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아보세요. 그렇게 내가 볼 땐 제가 좀 받는다 소리가 나와요. 아니 그렇게 해서 농사 짓고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을까요? 내가 볼 때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아. 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으시겠어요. 그래서 또 농사를 안 지다가 배나무가 있는데 네. 한 2,000평 되는데 그거를 넓게 하려니 혼자 할 수 힘들 것 같고 또 그냥 좁게 그냥 나 할 수 있는 것만 조금만 해야 되나 언니 할 수 있는 것만 조금만 할 때 아예 크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죠 조금 해야지 경험도 없는데 크게 하면 어떻게 할겠니까 그냥 땅을 좀 한 2,300평을 해서 그냥 내가 조금만 심을까 아니면 그냥 조금만 해서 그냥 배 비는 거를 배나무를 그냥 좀 크게 펴서 나무는 비면 안 돼요. 그 배나무를 좀 펴야지 그걸 놓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농사도 조금 언니 신고. 내가 아까 그 몸소지 말했지.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나무는 목신이야. 특히 배는 배 사가는 우리가 무슨 무당들이 제일 여름일 때도 있잖아요. 절대로 안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는 제일 어른이거든요. 근데 배나무를 어떻게 함부로 배노?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배워야지만 그걸 놓는데. 배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놔줘야 된다냐. 그거는 이래 갖고 있잖아. 무당들이 갖고 그거 동토를 잡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함부로 베시면 안 돼요. 언니 오늘 잘 물어보러 왔네. 언니 배나무만 잡으면 죽는 기다 그거. 그럼 농막 놓지 마야 되나요? 못 놔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놔둬야지. 배나무를 어떻게 없애끼고. 그걸 언니가 무당을 불러셔갖고 고사님도 불러갖고 그거 와서 털을 말하자면 지인한테 내가 배나무 없앱니다 하고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모르지만 그냥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무는 괜찮아요? 아니 나무 자체가 네 목신이라니까. 아 나무 뭐든지 나무 비면 안 돼요? 네. 예, 나무는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갈 때 나무 가지도 하나 안 꺾습니다. 목신이 잘못하면 사람 죽는 겁니다. 언니 지금 안 돼. 안 그래도 악삼지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죽는 거 농막 하지 마. 이제 안 되겠다. 나무비 갖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안 됩니다. 특히 배나무인데 배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럼 비는 사람이 다쳐요? 누가 다쳐? 내가 다쳐? 비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만 언니가 주인이잖아. 언니가 삼재잖아. 그러니까 다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절대 해갖고는 안 돼. 그러면 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어때요? 그건 또 운이 없어요? 그건 아직도 운 없어요, 놔두시고. 그냥 살아요? 어, 네. 놔두시고. 나는 그냥 빈 땅에다가 집 놔두는 건지 알았지만은 나무 베어갖고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다니.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뭔가를 할 때 가서 터에 빌고 지신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 뚝 잘라갖고 누구 하나 죽으려고. 아니,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닙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럼 배나무 있는 걸 사신 겁니까? 네. 아, 그러면 놔두세요. 그 사람 배 농사 짓게 놔두세요. 안 된다냐. 그 나무는 함부로 절대. 근데 그 사람도 배나무가 너무 커서 힘들다고 내가 좀 자른다니 비어 없앤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 지보고 잘라라. 한 다섯 그루나 열 그루만 자를까 아니요. 근데 언니 자르지 마세요. 내가 악셈제 삼재가 잘못 들어오면 12년 동안 벌어놨던 돈을 나가고 언니 우리 삼재 제일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올해 일곱의 성주란 말이에요. 67. 그럼 이 성주 때는 잘못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직접 잘라도 중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안 좋다 소리야. 그래서 그냥 그건 냅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본인이 부닥을 안 하고 할 바에는 그냥 스톱.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냥 빈 땅에 돼 있으면 해를 찍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하려면 부닥거리를 하고요. 네. 부닥거리라고 해야지. 우리 이제 산소 이장할 때도 부닥거리. 그 나무를 특히 언니 배나무는 제일 어느 힘이 대추 나무하고 감나무하고는 잘못 빼면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다 드셨어요? 드물어 볼 거 있으세요? 드물어 볼 거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아드님 때문에 제일 걱정돼서 왔는데 아드님은 지가 결혼을 안 한다면 냅두시고 해. 한다면 우리 언니가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아들 위해서 한번 빌어주세요. 그렇게 뭔가가 눈이 띕니다. 얼마씩 들어요? 비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알았습니다. 네.